문제 해결력 기르기가 좀 어려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를 맞아야 이제 2등급을 올라가는 거야. 2등급. 2등급. 이런 문제를 맞아야 이제 1, 2등급 갈수 있는 거니까 이거 해야 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루트 x의 그래프 위의 점 a, t, 루트 t에 대하여 선분 OA의 수직 이등 분선 L의 X절편과 Y절편을 각각 FT, GT라고 할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그러니까 X, 그간 요 수직 이등 분선 L, 요거지 요거. 요놈의 X절편과 Y절편이 FT, DT야. 그럼 X절편이 여기네. 요게 FT가 되는 거지. Y절편이 여기, 요게 GT가 되는 거지. GT. 요 점의 좌표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는 얘기야. T에 관한 식. FT, DT. 그러니까 T로 나타내라는 얘기지. T로. 그니까 요 수직 이등 분선의 X절편하고 Y절편을 T로 나타내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먼저 뭘 구해야 되냐? 요 FT, 그러니까 X절편하고 Y절편이 직선 L의 X절편, Y절편. 그러니까 우린 직선 L의 방정식을 잡아야 돼. 직선 L의 방정식. 직선 L 요놈. 요놈의 방정식을 구해. 그럼 이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에는 그두 점을 알려줄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두 점을 알려주든지 아니면은 기울기하고 한 점이 주어지면은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잖아. 두 점이 주어지든지 아니면 기울기랑 한 점.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서는 L은 기울기랑 한 점을 알려주지. 그러면 L 그 L이란 직선은 일단 첫 번째 두 점이 아니라 일단 기울기가 나왔어. 기울기 어떻게 나왔냐? 요 OA랑 수직이라면 그럼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날 때는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이지. 그걸로 풀수 있지, 그걸로. 그걸로. 그러면은 우리는 요놈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 요놈의 기울기. 그 요놈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 요놈의 기울기는 원점하고 원점 0,0, 0,0하고 t, 루트 t를 지나지 않냐? 지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직선 OA의 기울기가 나와. 직선 OA의 기울기. 뭐냐? T분의 루트 T가 되는 거지.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 T분의 루트 T다. 뭐라고? 직선 OA의 기울기가. 그렇다면은, 요 기울기가 나오지. 요 기울기. 요 기울기. 얘 기울기는, 그러면 이제 직선 L의 기울기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직선 L의 기울기랑, 그럼 직선 L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은 M이랑 얘랑 곱하면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1. 왜냐? 수직이니까. 그러니까 직선 L의 기울기에다가 직선 OA의 기울기 T분의 루트 T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은 M이 뭐가 되냐? M은 마이너스 루트 T분의 T가 되네. 이항시키면은 마이너스 루트 T분의 T가 되는 거지. 이걸 이항시키면은. 유리화하자, 유리화. 유리화. 그럼 이제 분모 분제다 루트 t를 곱해. 루트 t 곱하면 분모가 t가 되잖아, t. 약분시키면 뭐가 돼? 마이너스 t. 마이너스 루트 t. 그래서 직선 L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t라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루트 t로 써줘. 여기까지는 잘 쫓아왔냐? 여기까지는 이제 잘 쫓아와. 여기까지는 이제 기울기를 구했어. 아,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L의 기울기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선 L이 지나는 요점의 좌표가 나오지. 요점의 좌표. 요점의 좌표는 수직 이등분선이라 했으니까 요점과 요점의 중점이 되잖냐. 요점의 좌표가. 요점에. 그러니까 요 중점이, 그러니까 수직 이등분선이라 했으니까. 그럼 요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은 중점이니까, 중점이니까 2분의 t, 2분의 루트 t가 되는 거지, 중점. 중점. 따라서, 직선 L은, 기울기가 요 놈이고, 요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러면은, 직선 L을 우리가 잡을 수 있네. 직선 L. 그럼 어떻게 잡냐? 직선 L은, 자,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t야. 마이너스 루트 t 가로, X 마이너스 2분의 t, y 마이너스 2분의 루트 t가 되는 거지. 루트 t. 그럼 이거 전개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 y는 이거 일단 이항시키고
양식이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양변에 마이너스, 아니 그 분배 법칙 마이너스 루트 t 곱해. 그럼 마이너스 루트 tx 더하기 2분의 t 루트 t, 이 양식이면 더하기 2분의 루트 t가 되네. 2분의 루트 t. 이게 직선의 식이라고. 요게 L이라는 직선의 식이야. 근데 구하는 건 뭐냐면은 L 직선 L에 X절편, Y절편이 FT, DT거든? 그럼 X절편 구하자, X절편. 그러면 요 직선 나왔고, 그럼 X절편은 어떻게 구하냐? X절편은 Y에다 0 집어넣으면은 X절편 나오지. 그치? 그럼 X절편은 그 Y에다 0 집어넣어봐. 그 Y에다 0 집어넣으면은, 0은, 아, 이거 계산해야 되나, 이거? 아, 그럼 이거, 아, 이거 좀 이따 하자. 0은 마이너스 루트 TX 더하기 2분의 t 루트 t 더하기 2분의 루트 t.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마이너스 루트 t 이항시켜. 마이너스 루트 t 이항시키면은 지금 우리 x 값 구하는 거거든. y가 0일 때 x 값이니까. 자, 이항시키면은 2분의 t 루트 t 더하기 2분의 루트 t. 그럼 양변을 이제 루트 t로 약분시키면 되겠네. 나눠줘. 양변을 루트 t 루트 그러면 루트 t 루트 t, 루트 t, 루트 t 나누면 없어지잖아. 그럼 x는 뭐가 남냐? 아, 이거 x가 이렇게 나오네. 그럼 x는 2분의 t 플러스 2분의 1이네. 이게 뭐, 이게 x절편. y가 0일 때 x의 값. y가 0일 때 x의 값. 그래서 2분의 t 플러스 2분의 1이야. 아, x절편 나왔다. x절편 뭐라고? 2분의 t 플러스 2분의 1. 자, x절편 나왔고. y절편은? 아, y절편은 쉽지. y절편은 x가 0일 때 값이니까, y절편. x가 0일 때 y값이, 그게 이게 y절편 돼버리네. 그러니까 y절편은 2분의 t 루트 t 더하기 2분의 루트 t가 되네. 아, 지금 그러면 이제, x, 그래서 이제 x절편, y절편 나왔어. 이거 루트 t로 묶어야 되나? 아, 이거 루트 t로 묶자, 이거. 자신이 없네. 그러면 2분의 루트 t로 묶자. 묶으면 t 플러스 1. 이렇게. 그 x절편도 2로 묶어버릴까? 아, 2로 묶어버리자, 이것도. 2로 묶어서 t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x절편은 2분의 t 플러스 1, y절편은 2분의 루트 t 가로 t 플러스 이렇게 나왔지. 그 다음 이제 2번 요거지. 요거 극한값 리미트 t가 무한대로 ft 더하기 gt분의 ft 빼기 gt를 구하여라. 아참 하기 전에 이거 참 x절편 y절편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아 이렇게 쓰면 안돼 ft gt로 써야지. 참 ft gt ft는 이렇게 되는 거고 gt가 이렇게 되는 거지. gt 자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FT, GT를 구했으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네. 아, 집어넣자. 그러면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에 분모는 FT 더하기 GT네. 그럼 FT 그럼 2분의 T 플러스 1 더하기 2분의 루트 T 가로 T 플러스 1. 분자는 FT 마이너스 GT 2분의 루트 T 가로 T 플러스 요거 구하라는 거지 요거.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분모 분자에다가 곱하기 2, 2를 하자. 분모 분자에 같은 거 곱해도 되지? 그러면 2, 2 곱하면 다 약분돼 버리지? 약분.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이거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에 t 플러스 1 플러스 t 루트 t 플러스 루트 t분의 t 플러스 1 마이너스 t 루트 t 마이너스 루트 이거 갖고 구하는 이거 요구하는 거네. 그럼 이거 같은 경우 이제 t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때에는 최고차항만 보는 거야. 최고차항. 그럼 최고차항은 뭐가 돼? 최고차항 요게 되는 거지 요거.
분모의 최고차는 T 루트 T. 분자의 최고차는 마이너스 T 루트이지. 마이너스 T 루트 따다 마이너스 1이다. 약분되니까. 이렇게 푸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1. 야, 어려운 문제였어요. 나 사고 확장하기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루트 x의 그래프 위의 점 t, 그러니까 a가 t, 루트 t에 대하여 선분 5의 1을 k 대 1-k, k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로 내분하는 점 p를 지나고 선분 5의 a의 수직인 직선 l의 x절편과 y절편을 각각 ft, gt라고 할때 극한값 짠을 구하라. 그럼 이거 아까랑 이제 문제가 거의 똑같은데, 다른 거는 여기서는 내분하는 점이지. 아까는 중점이었고, 요점 P가. 아까는 이제 수직이등분선이니까 요게 이제 중점이었는데, O랑 A의 중점. 이건 내분점이네. 기울기 똑같지? 기울기. 기울기 똑같아지겠지. 요거 OA의 수직인 직선이니까, 직선 L이. 그럼 기울기는 똑같네. 직선 L의 기울기. 마이너스 루트 t다. 이건 이제 아까 했던 거랑 똑같지. 이거랑. 그럼 이제 p점만 구하면 되지. p점은, k 대1 마이너스 k로 내분한다? k 대1 마이너스 k로 내분? 그러면 요 p점의 좌표를 우리가 잡아야 돼. 잡아야지. 그러면 여기가 k 대 여기가 1 마이너스 k로 내분하는 점이야. k 대1 마이너스 k. 그럼 이제 p점의 좌표를 우리가 구하면은, 그럼 이제 p점의 좌표는 0,0하고 t, 루트 t를 k 대1 마이너스 k로 내분하는 점이 p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는 x축 좌표하고 y축 좌표를 따로따로 구해야 돼. x축 좌표, y축 좌표. 그러면은 그럼 x축 좌표는 0하고 t. 그러니까 0하고 t점을 k 대1 마이너스 k로 내분하는 점은 어떻게 나오냐? 그 내분점이니까 이제 분모는 두개 더하지. k 더하기 1 마이너스 k야. 분자는 크로스와이 곱하지. 이렇게 곱해. 그러면은 tk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0이네, 0. 그러니까 분모는 1이 되는 거고, 분자는 tk. 아, 그 tk네. 그러면 그냥 tk로 쓰면 되는 거고, y축 좌표 구하자, y축 좌표. y축 좌표는 0하고 루트 t를 k 대1 마이너스 k로 내분하는 점이다. 내분하는 점. 그럼 이제 분모는 어차피 1 되겠지, 1분에? 자, 이렇게 곱하면은, 루트 tk 플러스 0이 되겠네. 그러니까 y좌표는 루트 tk가 된, 루트 tk. 그러니까 이게 x좌표, y좌표야. 그러니까 tk 대, 아, 그럼 이 p점이 나왔지, p점. p점은 뭐가 되냐? tk 대 루트 tk가 되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게 나왔어. 직선 L은 기울기가 요 놈이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 직선 L의 방정식을 쓸수 있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T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Y는 기울기 마이너스 루트 T 가로, X 마이너스 TK, 여기는 Y 마이너스 루트 TK가 되겠네. 자, 그래서 이제 Y는, 요건 이제 이항시킬 거고, 요 분배 법칙 때리자. 그럼 마이너스 루트 tx 더하기 t 루트 tk 넘기면 또 더하기 루트 tk가 되네.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의 x절편은, 여기서 x절편은 y가 0일 때 값이거든. y가 0일 때 값. 그 y다 0 집어넣는다. y다 0 집어넣으면은 0은 쭉 이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루트 tx 더하기 t 루트 tk 플러스 루트 tk.
우리는 여기서 엑셀 갖고 와야 돼. 그러니까 요거 2항. 2항에 2항 하면은 루트 tx는 t 루트 tk 더하기 루트 tk. 그러면 루트 t를 약분하는 거지. 루트 t, 루트 t, 루트 t를 약분시켜. 그럼 x 값 나오네. x. 그럼 x는 tk 플러스 k. 그 요게 x절편이잖아. y가 0일 때 x의 값. 그래서 x절편 나와서 x는 tk 플러스 k다. x값 나 x절편 나왔지. 이게 요게 x절편이라. 즉 이게 뭐야? fx. 아, ft 참 ft. 즉 ft가 tk 플러스 k라고. 야, 근데 원래 ft 그래 보면 이거 k 같은 게 없어야 풀수 있는데. 근데 어차피 그 극한 갖고 가는 거니까 이렇게만 나와도 우리가 풀수 있어. 그 다음 이제 y절편은 y절편은 이제 x가 0일 때 y 값이니까 y절편 그냥 요게 되겠지. 요거 그래서 y절편은 그대로 요거 쓰면 된다.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gt는 뭐가 되냐? t 루트 tk 플러스 루트 tk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제 ft gt가 나왔고 요걸 구하라 했잖아.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집어넣으면 리미트 t가 무한 들어갈 때 f 분모는 ft 더하기 gt 그러면은 tk 플러스 k 플러스 t 루트 tk 플러스 루트 tk분의 분자는 ft 빼기 gt지. 그러면은 tk 플러스 k 빼기 gt야. 그럼 빼기 t 루트 tk 빼기 루트 tk네. 그럼 t가 무한대로 가니까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는 거지. 그럼 뭐만 최고차 보면 최고차. 최고차. 그럼 최고차 보면은 분모의 최고차는 요게 되네. 야, t에 관한 최고차 보는 거다. t. 야, t가 무한대로 가네요. t가. 그러니까 분자의 최고차는 이게 되는 거지. 요거. 요거. 따라서 약분 때리면 약분 때리면 마이너스 1이네. 답에서 마이너스 1이다. 자, 이게 좀 까다로운 문제였지? 까다로운 문제. 2등급 나오려면 이거 해야 돼. 해야 된다. 10마리 하자.